네, 오늘도 네 가지 기업들 살펴볼 텐데요. 최근 한 달간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무서웠던 기업들 위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에코프로 BM입니다. 시가총액 2위권,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2위권을 자리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 주가를 좀 살펴보면은 공모가가 4만 8천 원이었는데요. 어제 종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45만 원대까지 올라온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양극재 대장주로 올라섰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규모 수주로 인해서 북미 쪽의 투자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들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양극재 생산 캐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경우에는 5만 9천 톤인데 2025년이 되면은 29만 톤까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3분기 매출액도 굉장히 좀 인상적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56% 넘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3분기 전반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가운데요. 어제 아침에는 목표 주가가 57만 원대까지 상향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 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입니다. SK는 어제 SK E&S에 미국 에너지 솔루션 기업에 최대 4억 달러를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SK E&S가 SK E&S 아메리카 지분을 100% 사들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돈으로는 미국 레브 리뉴어블스 지분 확보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ESS와 IT 기술을 접목시켜서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신산업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SK 측에서 직접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증권사 측에서는 모 기업인 LS파워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보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코멘트를 함께 내놓기도 했는데요. SK 주가 함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아연입니다. 어제 하나금융투자 측에서는 고려 아연의 목표 주가를 58만 원대에서 68만 원대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최근 2차 전지 소재로 사업을 확대를 하면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요, 최근에 유럽에서는 전력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유럽 업체 아연 생산이 감축된 바 있는데 이에 따라서 아연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년 만에 최고치까지 오른 상황인데 지난 15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톤당 3,795달러 선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전지밭 공장이 다시 한번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출에 따른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고려아연 함께 주가 흐름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컬입니다. 역시나 굉장히 핫한 기업이기도 하죠. LG화학과 GM의 합작사의 양극재 물량을 대량으로 수주할 것이다라는 전망들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 안에 북미 투자 계획이 발표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가가 지난 5년간요, 무려 1,200% 넘게 급증을 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 2016년에 10월 19일에 종가 1,900원대였는데요. 어제 종가는 16만 원대였습니다. 그만큼 주가의 상승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특히나 업계에서는 단기적으로보다는 장기적으로 좀 주목을 해야 하는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2023년을 주목해야 한다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번 3분기 실적 쪽을 좀 살펴보면 매출액이 28% 넘게 증가할 것이고 영업이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87% 넘게 급증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주가 흐름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